조선의 누바. 조선의 누바 오늘도 조현일 해설위원, 월간 점프볼의 편집장 손대범 기자, 전문가들도 인정한 방귀 배우 박재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훅 들어왔네요. 정말로 뭐 조선에 내가 되게 기분 좋게 시작했다가 기분 확 떨어지네요. 다음 주에는 방귀로 할까요? 방천으로 할까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지난주 방송 보고서 남겨주신 분들의 댓글 한번 소개해볼게요. 페르난도 초이님이 조던이 무톰보 도발할 때 눈 감고 자유투 나오면서 웰컴 투 NBA 딱 이거 한 거 얘기 안 해서 아쉽다. 조던의 클래스를 볼 수 있었던 그 여유만만한 모습.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뭐 실눈을 떴다 뭐 이런 의혹을 제기했지만 그게 일단 눈을 감는 것 자체가 네. 대단한 거죠. 네. 실제로 조던이 이렇게 무톰보한테 눈 감고 자유투 넣기 전에도 시도를 몇 번 했었어요. 몇 번 있었던 거라 조던도 좀 자신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멀리서 확성을 해가지고 잡은 걸 보면은 에이 무톰보 this is for you. 그 다음에 딱 넣은 다음에 웰컴 투 NBA 하면서 데리고 가거든요. 그 서태웅이 따라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되게 익살스럽게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귀를 이렇게 하면서. 맞아요. 네. 표정도 되게 귀엽게 하고. 사실 실론 떴는지 안 떴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조던만 알고 있겠죠. 진호님이 손대범 이력, 작전 타임의 상대편 입장, 물을 그냥 주파 하나를 튕기면서 아닌데 모서리로 조코피 때리기라는 댓글. 야, 이건 너무 과장된 거 아닙니까? 아, 지금 몇 개는 알겠어요.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는 농구가 아니라 WWE 아닙니까? WWE 작가 되는 거 그렇죠. 이건 거의 로얄 럼블 수준인데요. 그때 뭐. 코피 나신 것도 그 책에 맞아서란 얘기가 있어요. 그 전날에 사실 맞았습니다. 대우명 집 앞에서. 아, 나한테 네.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야? 코피 났으니까. 아, 그 이슈가 됐으니까. 네.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역시 사이 좋으시네요. 네. 홍일선님이 현일이 형이랑 사귀고 싶다. 과로 33세 남자. 아 진짜 네. 제가 정말 진심을 다해 사양하겠습니다. 왜 이분도 진심인데? 제가 좀 내성적이라서. 아 그럼 외향적인 33살 남자면요? 그것도 저는 안 봤습니다. 아, 제 네. 자체가 워낙 내성적이기 때문에. 형은 잘 아시잖아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인용기님은요. 형님들 NBA 역대와 현재 최고의 볼 핸들러는 누군가요? 궁금합니다. 야, 그건 나중에 주제로 삼아도 될 정도의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지금 몇 명이 떠오르는데요. 그러니까 볼 핸들러가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앵클 브레이크라는 화려한 볼 핸들러도 있고 볼을 뺏기지 않고 키핑 능력이 좋은 뭐 탑 가드도 있고 네. 또 뭐 페네트레이션이 좋아서 득점 연결되는 뭐 카이리 어빙 같은 선수도 있는데 저는 매직 존슨을 매직 존슨. 네. 화려하진 않지만은 패스까지 연결되는 그 볼 핸들링은 저는 매직 존슨 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정도면 충분히 화려했죠, 사실. 네, 안정적이면서도 매직이었죠. 대단했고 네. 저는 역대라는 건 사실 뭐 주관적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제가 중계를 보면서 드리블을 보면서 처음으로 소리 질렀던 거는 제이슨 윌리엄스. 화이트 초콜릿. 화이트 초콜릿. 화이트 초콜릿. 루키 올스타 게임이었죠. 그때 네. 라프렌치한테 줬던 팔꿈치 팔꿈치 패스. 패스. 네. 네. 아직까지도 그 픽업 게임 뛰는데 어린애들 갖고 놉니다. 저는 예전에 디트로이트에서 뛰었던 아이지아 토마스. 아. 그분과 카이리 어빙을 공동 1위로 두겠습니다. 백넘버도 공격력도 11번이네요. 그렇죠. 네. 또 어빙은 뭐 사실 득점력도 좋고 네. 뭐 최근에 플레이오프에서도 뭐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죠. 그 어빙 훈련하는 거 보셨나요? 농구공 위에 두 발 올려놓고. 아, 네네네. 진짜 그건 저는 서 있지도 못할 것 같은데 거기서 진짜. 드리블을 치면 네네. 그 정도로 밸런스도 좋다는 거고 또 엄청난 훈련을 했기 때문에 또 그게 가능한 거고. 아버지가 농구 선수였죠. 그렇죠, 그렇죠. 프레드릭 어빙이라고. 네네. 보스턴 대학에서 뛰었는데. 저는 어빙을 그래서 어빙 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아, 네. 어빙 신이죠. 어빙 신. 네. 이게 오늘 장음과 단음이 약간 교묘하게 가네요. 띄어쓰기라. 고맙습니다. 어빙 신. 어빙 신. 고맙습니다. 자말 크로포드도 있고 드리블 좋은 사람들 진짜 많은 거 같아요. 그분도 11번. 네. 그분이 그러네요. 11번이 드리블을 잘하나 봐요. 그분이 아이지아 토마스를 좋아해서 자말 크로포드가 11번 달았죠. 아, 진짜 이거는 다음번에 한번 주제로 제대로 다뤄보는 것 같아요. 11월 11일 때 한번 하시죠. 아, 빼빼로데이. 아, 그때까지 이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살아있어요. 굉장히 그 좀 약간 이야기가 세긴 했는데 그때가 이상민 감독 생일이죠. 아, 그렇죠. 이상민 감독 11번이죠. 그렇죠.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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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감독에서 이제 내려오시게 되면 한번 부르죠. 아, 좋네요. 내려오, 그날. 오세요? 네? 내려오세요, 그분? 제가 뭐 삼성 순회부입니까? 제가 그 전에 여러분 그 전에 저희가 먼저 내려갈 수 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염두에 두시고요. 네. 자, 저는 그리고 댓글에서 하나 기억 남는 게 그 지난주에 곽한구 얘기 많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 누가 옆에 박신양 닮았다고. 아, 제가 그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박신양이요? 네. 20살 때.
20살 때. 아, 오늘 정말 우리 방송이 업다운이 심하네요 지금. 진짜 말도 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20살 때. 박신영 씨한테 사죄. 죄송하죠. 사죄하시죠. 에이 구형탄 아저씨. 구형탄 뭐라고요? 구형탄이 뭐예요? 아 모르실 수 있어요. 모르세요? 캐릭터 모르세요? 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 이거 나중에 사진으로 넣어주세요. 네. 지금 PD님 네. 필기하는 거 보입니다 지금. 네. 야구 선수 닮았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어, 아 이대호 선수. 네, 이대호 선수 닮았다는. 명계남 씨도 닮았다는 얘기. 있네. 명계남. 그만하세요 이제. 주제 들어가요. 아, 네. 닮았거든요. 이대호까지는 참겠는데. 아 진짜 웃긴다. 지난주에 NBA 최고의 명언 또는 망언에 대해서 투표를 받았잖아요. 자 결과는 조해딜 37% 아. 그리고 손대범 62%로 손대범 편집장이 승리했습니다. 네. 아. 이거 아마 르브론 제임스에 대한 그런 반감이 네네네. 아마 큰 힘을 차지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네. 네. 그 르브론 제임스의 어록들을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저 잘 모르니까 검색해봤는데 아. 주옥 같죠? 네. 장난 아니다. 네. 주옥 같다. 네. 주옥 같다. 네. 네. 오늘 발음을 전체적으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지난주에 그 책 있잖아요. 책. 네. 무슨 스타 농구 스타 22인 네. 우리를 모시기 했던 행복하게 했던인가 아. 하는인가. 우리를 행복하게 했던. 아, 네. 했던. 네. 했던 농구 스타 22. 농구 스타 22. 그 책도 좀 관심 갖는 사람들 많은 것 같던데요. 그 저한테 도서관에서 이제 대출했다고 이거를 아. 조선인데 막 듣고 나서 네, 그런 인증샷도 날라오고요. 아. 네. 책이 더 팔렸다는 얘기 못 들었지만 찾아봤던 분이 많더라고요.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실 거면 표지를 찍지 마시고요. 꼭 모서리를 찍어서. 모서리 아니면 제 일장. 네, 일장. 네. 일장. 네. 일장의 표지 모델과 함께. 그 이제 없어졌거든요. 그분 그 책에 21인이죠 이제. 구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 새 책 나온다고 하니까 새 책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플레이오프가 1라운드 마치고 2라운드 일정 들어가 있으니까 1라운드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요? 오, 좋네요. 네. 네. 어, 1라운드의 결과가 어떻게 예상대로 나왔나요? 너무 예상대로였죠. 네, 이번에 좀 뻔할 정도로 네. 좀 나왔죠. 업셋이 한 번도 없었고 전부 다 상위 시드가 다 올라갔습니다. 이런 일이 잘 없죠 사실. 네. 그렇죠. 저는 근데 그래도 그 와중에 좀 예상 외로 오래 갔다 생각하는 게 덴버 너게츠와 이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시리즈 아, 7차전까지 네. 갔죠. 네, 네, 네. 그러면서 유일한 네, 마지막까지 긴장시켰지만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서 네. 이 마지막에 덴버가 승리하고 말았죠. 네. 그렇다면 1라운드에서 탈락한 팀 중에서 가장 큰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 팀은 어딘가? 요거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뭐 저부터 할게요. 네네. 네. 어 브루클린 네츠를 뽑고 싶습니다. 아~ 네. 물론 이제 6번 시드로 올라가서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 1차전을 잡아냈죠. 아. 정말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만 네. 이후에 거짓말처럼 4연패 광속 탈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브루클린 네츠는 사실 2013년에 보스턴 셀틱스와 트레이드를 하면서 이제 팀이 거의 망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저희가 네. 예전에 조선의 드바 초반에 손대문 편장이 이야기했던 그 데니 에인지 단장의 트레이드로 인해서 네. 브루클린이 거의 뭐 뿌리까지 다 내줬습니다. 네, 그때 이제 폴 피어스, 그다음에 케빈 간에 제이슨 테리를 내주고 그다음에 크리스 조셉, 마션 브룩스 뭐 이런 선수까지는 괜찮은데 1라운드 픽을 3장을 줬어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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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네. 2016년, 2018년. 이거는 진짜 그 불량배가 동네 꼬마 만나가지고 돈만 뺏은 게 아니라 네. 진짜 옷까지 다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브루클린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네. 했었는데 구단 수뇌부를 바꾸고 머리부터 이제 싹 바꾸면서 정말 좋은 팀으로 거듭났고 올해 정규 시즌 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루고 했었죠. 진짜 네츠 같은 경우는 참 캉캉춤이 참 흥미로운 팀이잖아요. 세리머니 자체가 아, 너무나 그렇죠, 유쾌한 그렇죠. 팀이고 네, 네, 네. 자, 보기 즐거운 팀이고 또 네. 디안젤로 러셀 선수가 또 만개하면서 많이 올라왔는데 레이커스가 버렸죠. 네. 그렇죠. 네. 아, 네, 그렇죠. 레이커스가 버려서 잘된 사람이 두 명이나 있습니다. 네. 디안젤로 러셀과 줄리어스 랜들. 아, 줄리어스 아, 랜들 그렇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토마스 브라이언트라고 워싱턴에 있는 선수.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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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센터. 하지만 저는 네츠라면 좀 더 해야 되지 않았나. 조엘 엠비드가 안 나온 경기조차도 무기력하게 졌지 않습니까? 아, 또 똑같은 방식으로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뭐 같이 판단의 문제인데 네. 저는 패하는 그 경기에서도 혼자 집에서 기립박수를 한 5분 더 쳐줬어요. 네. 5분씩이나. 5분 장난 아닌데. 이건 거의 민방위 훈련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것도 이렇게 쳤습니다. 훈련 받듯이. 그렇죠. 네. 오와 열을 맞춰서. 네. 거의 긴가 보는 줄 알았어요. 네. 아 근데 브루클린 네츠는 시즌 중에도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플레이오프를 못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저도 그래요. 맞아요. 뭐 스타 플레이어라고 해봤자 정말 맨날 자기 혈관에는 얼음이 있다고 아이스 마이 베인 마이 외치는 LA 레이커스가 버린 선수 정말 스타 플레이어라고는 정말 없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그 검정색 유니폼을 입고 정말 어두컴컴하고 침침한 분위기를 플레이오프 6위까지 시드를 가져갔다는 거는
내년을 더 기대하게 맞아요. 하는 한 해 선수들 젊기 때문에 네. 동기부여도 충분히 잘 될 것 같고 또 전술 자체가 상당히 좀 마음에 드는 팀이에요. 그 시즌까지는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데 탈락 과정은 너무 무기력했다. 아, 농구가 정말 선수들만 잘해서 안 되는구나. 윗사람들이 잘해야 된다라는 아, 그렇죠. 걸 보여준 네. 게 브루클린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무능했던 단장들 뭐 구단 수뇌부들 다 갈아버렸죠. 대표 중에 빌리 킹. 그렇죠, 네. 빌리 킹. 네. 그분은 선수 출신인데도 참 못했어요. 네, 보는 눈이 없었고 네. 네, 협상을 잘 못했죠. 또 네. 그러면서 데려오고 온 그 인물이 션 막스. 네, 예전 샌안토니오에서 뛰었던. 네. 네, 그분을 데리고 오면서 정말 구단의 그런 모든 운영과 또 완전 컨셉을 다 바꿔버렸죠. 막 쓰지 않죠. 돈도 막 안 쓰고 사람도 막 안 쓰고 잘 쓰죠. 션 막스. 네. 네. 뭐 던지셔도 돼요. 뭐 날카로운 거만 아니면. 어 지금 이거 펜 던지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아 우리 아, 방송이 좋네. 점점 이 공평한 사회를 이룩하고 있네요. 아, 그럼요. 네, 네. 나이를 막론하고. 그렇죠. 네, 방송할 땐 나 친구죠. 그럼요. 박태원 형 없는. 보고 싶네요. 아 박태원 아나운서가 제일 연최 연장자였네. 네. 저희가 좀 기어오르는 맛이 있었는데. 네. 제가 많이 기어오르겠습니다. 네. 어, 그러면 손대범 편집장은 어떤 팀을 너는 올해 3연패를 노리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두 번이나 당황시켰던 LA 클리퍼스에게 박수를 보내주겠습니다. 올해 LA 클리퍼스 사실 뭐 시즌 중반에 트레이드하면서 리셋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평가도 있었지만 오히려 남은 선수들끼리 끈끈하게 뭉쳐가지고 48승이나 거뒀습니다. 물론 플레이오프 노리던 세크라멘토 킹스, LA 레이커스, 미네소타가 떨어지는 과정에도 클리퍼스 자체는 굉장히 끈끈한 모습 보여주면서 플레이오프 진출 8위로 가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홈에서 그것도 두 번이나 승리를 거뒀죠. 네. 플레이오프에서 그동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한 시리즈에서 홈에서 2패를 당한 것이 3년 만에 처음인가 4년 만에 처음이었죠. 네, 2016년에 그때 클리블랜드 우승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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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네, 네. 이후로 처음으로 홈에서 두 번에 다졌는데 그 과정 자체도 클리퍼스가 거의 박살을 내버렸죠. 네. 헤럴과 루 윌리엄스의 픽앤롤도 아름다웠고 또 여린 선수들이 잃을 것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덤벼들었는데 네. 오히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많이 당황했을 정도로 네, 네. 기세가 놀라왔습니다. 이 시리즈가 끝난 다음에 당 리버스 감독의 스피치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너네가 너무 자랑스럽고 2008년 그 보스턴 우승하던 때가 생각날 정도로 맞아요. 굉장히 맹렬했다. 네,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이 클리퍼스가 배고픈 모습을 잘 보여줬고 또 박수를 보내줄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 마지막에 그때 이제 시리즈를 거의 이제 패배 직전에 몰렸을 때 선수들 빼주잖아요. 일부러 네. 이제 네. 고생했다고. 아 그래서 베벌리가 안겨서 우는데 그때 제가 그때 중계했었거든요. 굉장히 울컥하더라고요. 네. 야, 진짜 모든 걸 다 쏟아 부으면 저렇게 서른 살 넘은 정말 투쟁심 넘치는 남자가 그쵸. 카메라 이렇게 들이대는데도 울 수 있구나. 네. 그 듀란트도 꼭 안아줬죠. 끝나고. 맞아요. 네. 둘이 엄청 싸웠거든요. 근데 듀란트를 막는 모습. 그 베벌리 선수가 6피트 1인치 정도밖에 안 되는 선수인데 네. 185 정도 네. 되고 팀에서 리바운드도 가장 많이 잡아냈고 네. 또 열정적으로 자신보다 20cm 넘게 큰 듀란트를 막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야 역시 사람은 배가 고파야 되겠구나. 네. 그런 모습 들었습니다. 네. 닥 리버스 감독은 곧바로 이렇게 재계약을 했어요. 플레이오프 끝나자마자 재계약을 했고 사실 올 시즌 중에도 이제 아들이 있잖아요. 네네. 아들과 함께 같은 팀에 있으면서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 뭐 정말로 모든 것을 쳐내고 스타 플레이어가 이제 다 나갔다. 이거는 올해 뭐 탱킹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닥 리버스 감독의 지도력을 다시 한번 재조명할 수 있는 플레이오프 정말 두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리버스 감독이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꼭 잘 짜냈잖아요. 네. 그 올랜도 매직 시절에도 그랬고 보스턴 셀틱스 역시 파이널은 물론 호화 멤버긴 했지만 주전 멤버가 다쳤을 때 이 벤치 멤버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승리도 거두었고 그런 모습 봤을 때 리버스 감독이 좀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나. 네. 이게 네. 겸직이 저는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닥 리버스 감독이 원래 사장도 했었거든요. 아 그렇죠. 사장 겸 감독이었죠. 맞아요. 근데 네. 사장직을 내려놓고 이제 감독만 하다 보니까 더 좋은 지도자가 된 것 같고 네. 아까 박재민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본인 아들과 이제 이별을 하고 나서 성과를 냈기 때문에 뭐 사실 국내에서도 뭐 허재 감독이 허훈 허웅 국가대표 뽑아서 말 많았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닥 리버스 감독은 거꾸로 자기 아들과 이별을 하고 더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더 높은 평가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브루클린이랑 클리퍼스가 다 하위 시드로 올라간 거 맞죠? 네. 네. 진짜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는 시즌 내내 반전이 엄청 많았는데 플레이오프에서도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한 것 같아요. 네, 마지막까지 뭐 좋은 모습 보여줬고 이건 저도 할 말이 없고 박수 받아야 될 그럴 분전을 보였고 다음 시즌 더 기대가 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네. 그 미국의 현지 언론에서는 반응이 좀 어떻던가요? 일단 사실 분위기 자체는 골든 스테이트가 당연히 이긴다는 분위기가 좋은데 좀 사실은 막강했어요. 뭐 근데 과연
뭐 LA 클리퍼스의 이 업셋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 거냐 정도의 저는 약간 체감이었고 뭐 골든 스테이트가 당연히 올라갈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셌는데 확실한 거는 이 케빈 듀란트와 이 베벌리의 매치업은 정말로 현지에서도 좀 기사화도 많이 되고 1라운드에 전체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매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 베벌리 선수가 1차전 앞두고 닥리버스 감독을 찾아가서 감독님 제가 듀란트 맡겠습니다 했는데 어허. 닥리버스 감독은 그 굉장히 선수 출신이고 또 선수 친화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래 난 널 믿을게 네가 막아라 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양동근 선수가 김종규 막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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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물론 이제 3차전 이후에 뭐 듀란트 선수를 아예 막지는 못했지만 네. 좀 그런 것들도 닥리버스 감독의 좀 유연한 리더십이 아닐까. 네. 덕분에 네. 또 31점 차를 뒤집는 역사적인 경기도 아, 만들어냈고 맞습니다. 아주 굉장한 시리즈였고 베벌리 선수가 좀 있으면 FA가 되는데 네. 아마 이번 시즌을 통해서 확실하게 자기의 장점을 알리지 않았나. 어. 흥미로운 거는 뭐 브루클린도 뉴욕에 가려져가지고 좀 천대받던 그런 팀이었고 아, 그렇죠. LA 클리퍼스도 레이커스 관중들에게 의해서 좀 같은 농구장을 쓴 대로 천대받던 아, 그런 두 팀이었는데 어, 오히려 경기력 자체는 올해는 닉스 레이커스를 완전히 발라버리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도 성공적이었던 것 같고요. 메이커 팀만 이렇게 응원하면 안 된다. 네. 네. 브루클린은 근데 이번 시즌에 사실 뭐 경기 성적을 떠나서 팀 분위기는 정말 너무 좋았어. 너무, 아, 너무 좋았어. 좋았어. 귀여웠어요. 네. 네.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또 그 좀 감동 스토리가 있었죠. 그 캐리스 로버트 선수가 아. 엄청나게 큰 부상을 입었는데 그때 이제 완전 다리가 접히는 부상이어서 1년 정도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돌아왔어. 빨리 왔죠. 근데 그때 저는 놀랬던 게 그때 론데 홀리스 제퍼슨 선수가 옆에서 그 부상을 보고 눈물을 진짜 꺼이꺼이 흘리더라고요. 네, 네, 동료의 네, 그 부상이 네. 너무 안타까워서.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왔을 때도 분위기도 좋고 불협화음 하나 없이 그리고 또 케니 애킨슨 감독의 영향도 대단했고 그다음에 또 사실 재밌는 농구를 해야 팬들도 많아지는데 브루클린 네츠도 이제 페이스 앤 스페이스 그러니까 속도 빠르게 하면서 공간도 만들고 3점 던지고 이런 농구를 하면서 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유니폼과 로고가 제일 이쁩니다. 아, 그렇죠. 아, 깔끔하죠. 네. 그게 제이지가 맨 처음에 디자인을 좀 참여를 했었어요. 네. 아. 네. 비욘세의 남편. 그래서 브랜딩이 잘 됐죠. 경기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니폼까지 네. 되게 딱 일관되게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클리퍼스도 굉장히 좀 친한 마케팅을 하죠. 한국 맞아요. 네. 네. 한국의 한국인의 뭐 밤. LA의 한인들이 아, 많다 보니까 그렇죠. 뭐 한국인의 밤을 3년째인가 4년째 지금 하고 있고 또 한국 가수를 초대해가지고 하프타임 공연도 갖고 맞아요. 있고 네. 주노플로 씨가 이번에 공연했던 걸로 맞아요. 한복 입은 분이 또 아나운싱도 하고 있고 네. 그런 정도로 한국인 마케팅 잘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또 한국인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그 나라 많은 민족들을 초대해가지고 이벤트도 갖고 있고 나름대로 그 레이커스가 갖고 있는 그런 정통성을 극복하려고 정말 발버둥을 많이 치는 팀 같아요. 네. 클리퍼스 홈 경기 때 그래서 그 야구 선수들 우리나라 나성범 선수랑 오재원 선수랑 맞아요. 그 이렇게 경품 쏘는 거 있잖아요. 그거도 하러 나왔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 배경을 좀 살펴보니까 클리퍼스 구단에 한국인 직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발 한국인이면 클리퍼스 응원합시다. 아 그렇군요. 제한클. 제한클. 그래서 이 NBA 팀의 토트넘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다음 시즌에는 아. 어떤 점들을 좀 보완해야 할까? 대박이죠 다음 시즌 클리퍼스는. 네. 클리퍼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여유 자금이 많죠. 아, 이번에 트레이드를 하면서 셀러리 캡을 많이 비워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쇼핑을 할 시간이 왔는데 58밀 있어. 58밀 맥시멈을 두 명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카와이 레너드하고 뭐 한 명 더 슈퍼스타급 데리고 올 수 있다는데 아니면 듀란트와 어빙을 데려올 수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장성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와, 있는데 올해 브루클린 큰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클리퍼스가 어떤 선수를 뽑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질 것 같고 근데 전 다른 한편으로는 슈퍼스타 두 명을 뽑는 것보다는 한 명과 준차급 선수들 모아가지고 지금의 끈끈한 색깔을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이게 레이커스가 이번에 해봤다 망했거든. 그러니까 닥리버스 감독이 올랜도 맡았을 때 비슷했죠. 98, 99 시즌 진짜 2군 쩌리 멤버들로 네. 그때 5할 승률 달성하고 그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트레이시 맥그레디와 그랜트 힐을 데려왔는데 네. 망했죠. 네. 팀 덩컨까지 데리고 올려다 실패했고 두 명을 데리고 왔지만 그랜트 힐이 발목이 나가면서 그 효과를 거의 보지 못했죠. 네. 그래서 클리퍼스와 뭐 브루클린 모두 다 미래가 굉장히 밝습니다. 네. 지금 묶여있는 선수들 다 싸게 쓸 수 있고 네. 총알 많고 그다음에 연고지 모두 다 NBA 선수들이 뛰고 싶어하는 LA와 뉴욕이고 네. 네, 진짜 전망은 뭐 박죠. 그러면, 클리퍼스 네. 같은 경우는 헤럴 선수를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데 신나게 잘 뛰는 야생마 같은 선수를 좋아하는 팬들이라면 꼭 한번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브루클린에는 딱 선수를 한 명 꼽아서 이 선수가 잘 어울릴 것 같다 새로 오면
브루클린은 역시나 골밑이 약하죠. 근데 지금 또 FA로 풀리는 좋은 골밑 자원이 없는데 그래도 좀 경험이 있고 수비력이 좋은 뭐 디안드레 조던 급 되는 아~ 네, 경력과 네. 뭐 선수라면 어차피 공격은 다 외곽 자원들이 할 거니까 그러니까 네. 어린 선수들 좀 다독여 줄 수 있는 네. 그런 빅맨이 온다면은 좀 더 안정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박재민 씨가 이제 고를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1라운드 탈락팀 중에 어떤 팀이 더 박수를 더 많이 받을 만 했는가? 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선 핸드바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과 역할이 아닌가. 맞아요. 이거 맞아요. 거듭할수록 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철저히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네. 이제 감성 전 위주로 움직입니다. 아. 그럼 이거를 제가 이제 부담스러워서 안 하잖아요. 네. 그럼 하차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러네. 하차하기 싫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진퇴양난이다. 자, 선택 한번 들어볼까요? 메인이 있어요. LA는 LA 레이커스가 사실은 메인이고 뉴욕하면 뉴욕 닉스지 사실은 뭐 뉴저지 네츠째부터 브루클린은 약간 네츠라는 거는 좀 이 뉴욕 주에 약간 좀 약간 번외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 세컨더리 팀들의 올해 반란이 정말 플레이오프에 쫄깃쫄깃한 이걸 전해줬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저를 더욱더 감동시킨 킨 브루클린이야. 클리퍼스냐? 브루클리퍼스. 뭐야 이거 합성어예요? 브루클리퍼스. 인디애나에서 브루클린 더 가까웠습니다. 아! 르브론과 같은 지붕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적수인 브루클린을 뽑을 순 없잖아요. 브루클 브루클 이거 한 시간 해도 되겠다. 이거 옛날에 서순아 하청일 씨가 한 거 아닌가? 브루클리퍼. 저희 선택은 야! 클리퍼스. 주옥 같다. 고맙습니다.